저는 그냥 편하게 있어요, 진짜. 껴놓고 먼저 이상한 냄새 하지 않아요? 이렇게 먼저 선수 쳐버리고 약간 좀 친한 동기한테 방구 짬치고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직무유기로 다 뭐? 제가 고소할까요? 죄송합니다.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 인품격 새삥 공무원 제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지원한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성적을 너무 개판을 쳐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공무원밖에 없었다. 전과 있으세요? 전과 있으면 못해요. 전과 있으면 못해요. 공무원 못해요. 착하게 살았지만 멍청하게 살았다. 뭐 이 정도만. 저는 그냥 주변에 공무원 너무 많아가지고 가족들도 있고 나도 해야겠다 하는 게 있었어요. 옛날 원래부터 집안이 관리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공무직으로 처음에 일을 시작해서 그런지 공직자로서 일하는 게 되게 뿌듯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급여는 생각보다 적다는 걸 알고 왔지만 생각보다 더 적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완전 더 바닥을 생각하고 와가지고 전 생각보다 많았어요. 저는 얼마나 바닥인 거야 대체? 지하 아니야? 거의 지하를 생각하고 와서 그런가. 백병전이다. 괜찮아요. 해외여행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가보질 않아.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말은 있어요. 그냥 뭐 5일 써도 된다. 여름휴가 따로 없으니까. 다들 쓰시는 기간이 있대요. 휴가 가려고 그런 시즌 있을 때 그때 같이 간대요. 약간 근데 부서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팀은 그냥 연차 사용에 그냥 자유로워서 그냥 저 내일 뭐 쓸게요 하면은 이유도 안 물어보고 그래. 이유도 안 물어보고 그리고 또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으니까. 맞아요. 한 시간 쓸 수 있어요. 막 한 시간 좋대 이런 것도. 백병전이다. 김포시청 직원 검색에 제 이름이랑 이제 뭐 담당 업무 이게 홈페이지에요? 딱 네, 게시되었을 때 이제 뭔가 소속감이 생기면서 이제 책임감도 생기고. 아 그거랑 공무원증 받았어요. 맞아. 네, 공무원증 나왔을 때 좀 실감 났어. 맞아요. 버릇이에요, 버릇. 명 차이랑 같이 공무원증이랑 나오잖아요. 맞아요. 명함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만들었어. 없는... 되게 뿌듯했어요. 직업 같은 거 딴 데서 물어볼 때 좀 당당한 것 같아요. 김포시청에서 일합니다 하면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당당하게 김포시청 홍보 담당. 홍보 담당 간실 미디어 팀 이정태입니다. 지인분 강아지 이름도 정태거든요. 강아지 이름이 정태예요? 주변에서 해준다는 사람은 맞는데 이제 막 물어봐요. 뭐 누구 어떤 스타일 좋아해? 그럼 뭐 이거 좋아해? 하면은 그래 알아볼게 하고 연락 없어. 여기 또 어디 가면은 또 이렇게 말하면은 알아볼게 하고 연락 없어요. 있었는데? 연락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연락 없어요. 소개팀은 따로 안 들어오세요? 네. 워낙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해주세요. 피디님 해주세요. 백병전이다. 나중에 간대요. 아직 안 갔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할 계획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수 가면 되게 재밌다고. 아 그래요? 서울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 막 대학로 간다는데. 대학로. 네. 여기 해와도. 네, 영국분들 다 같이. 어울리는 게 좀 어떤지 세대 차이도 그렇고. 세대 차이요? 최근에 월드컵 했잖아요. 근데 혹시 진서는 월드컵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저 그때 좀 어려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했을 때? 근데 좀 그때 처음으로 좀. 근데 저도 90년생인데 저는 기억나거든요. 기억력이 안 좋나 봐요. 그런 걸로 하죠. 세대 차이가 아니라 기억력이 안 좋으신 거. 그런 거 맞아요. 백병전이다. 둥글둥글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디서도 맞춰줄 수 있는 꼭 선배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라 민원인들을 대할 때도 그냥 둥글둥글 살게 살면 크게 부딪힐 일 없이 저희 공무원 이 조직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막 넓은 조직이나 좁은 조직이라서 언젠가 또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도저히 둥글둥글하게 안 되는 거예요? 차무린 세 번. 차무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법 같은 것도 잘 외우시니까 다 이렇게 아무리 둥글게 말을 해도 그분이 원하는 거는 둥글게 말을 해서 답변을 듣는 게 아니라 원하는 걸 가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도 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때 좀 선배 주무관님들께서 그냥 거절할 거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잘한 것 같다라고 하셔서 좀 방향을 좀 찾아가는 중인데 잘할 것 같아요. 근데 단호하게 거절하는 네. 것도 백병전이다.
비교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쌓인 게 많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인원이 좀 요즘 많이 들어오는 게 저는 광고물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가 다 광고물이잖아요. 광고물에 대한 비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거든요. 화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를 존재로 깔고 들어. 거기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직무유기로 다 제가 고소할까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고발을 해달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 경찰한테 가셔야 한다니까. 아니, 시청이잖아요. 그 정도 권한도 없으면 속마음은 이제 그런 권한은 없지만 이제 예,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한번 경찰에 수사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생각했던 오해나 상상 생각도 얘기해. 약간 낮대는 이런 거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꼰대가 근데 의외로 없는 것 같아요. 팀마다 다르겠지만 되게 가족적이고, 지난번에 저희 9월, 10월 처음 들어왔을 때 9월, 10월 생일자들을 모아서 생일 파티를 해주셨거든요. 오, 좋다. 분위기가 정말 생각보다 가족적이고 전혀 이런 위계 질서 같은 게 안 느껴지고. 오, 그때 생일이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옆에서 봤어요. 신규다 보니까 눈치를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해라고, 모르는 거 계속 물어봐. 또 물어보기 너무 죄송한데요 이러면 또 계속 물어봐도 괜찮아,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니까 라고 하셔서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편하게 있으라고 한 순간부터 불편해지죠?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있어요, 진짜. 또 선배님들의 말은 잘 들어야 되니까 편하게 있으라면 편하게 있어야겠다. 공무원 정년퇴직 및 연금 대 로또 1등 당첨. 로또 1등 당첨이요? 밸런스 본 게 아닌가요? 로또 1등 아닌가요? 로또 1등 당첨? 로또 1등. 왜요? 왜요? 엄청난 액수. 저는 공무원을 선택하겠습니다. 김포 시민을 위해서? 아, 그럼요. 저는 로또 1등보다 공포시 공무원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아니 그 정년퇴직이랑 연금하면 비슷하겠네. 그래도 그 한 방에 받는 짜릿함이. 근데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로또 1등이 되면 네. 주변에 친지부터 시작해서 뭐 다 가족들이 다 연락 오고. 당황스럽다. 김상민 민원이도 전화와가지고 나눠줘. 왜 안 돼?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왜 안 돼? 근데 공시생 때 생각해보면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놀 수도 있었는데 그때 뭔가 계속 행복하진 전 않았던 것 같아서 일을 다니면서 주는 안정감이나 적당한 스트레스도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 로또 받은 돈으로 자그맣게 카페 하나 차려가지고 맞아. 그걸로 풀리면 되지. 맞아. 그리고 그때 이제 카페 차렸는데 진상민이라서 커피 내려줘. 왜 공짜 왜 안 돼? 너 공무원이었잖아 이렇게 하면. 아니었습니다. 나에 대한 친한 동료의 험담 듣기 대 동료 험담 중에 당사자한테 들키. 그냥 저는 제 험담을 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미안해지는 경우보다는 상대가 미안해지는 게 더 그나마 낫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친한 옆에 막 맨날 동거동락하고 하는 동료인데 그래서 사람 진짜 너무 늘어가지고 그럼 그냥 화장실 가서 한번 눈물 흘리고 잊어야죠. 그냥 들킬래요. 제가 욕하다가 욕 듣고 싶지는 않은데. 욕을 하다 들키는 것보단 차라리 내 욕을 듣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제 욕을 많이 해주세요. 화장실에서 소리 없는 냄새 방귀 끼기 대 냄새 없이 소리 엄청 큰 방귀 끼기. 소리 없는 게 낫지 않나요? 냄새 그냥 모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죠. 그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짬친 되잖아요. 방구를. 아 뭐야 먼저 이러면서 껴놓고 먼저 이상한 냄새 하지 않아요? 이렇게 먼저 선수 쳐버리고 이렇게 약간 좀 친한 동기한테 방구 짬치고. 너 왔겠지 그냥 이렇게. 소리 너무 크면 이제 전거 아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전화기 좀 크게 틀어놓고 이제 좀 프린터 좀 돌려놓고 그냥 소리 크게 해서 이제 증거인멸 싹 하겠습니다. 켜놓고 빵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전화기 켜놓고? 같은 거에 딱 해놓고 빵?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저도 그냥 냄새가 그냥 먼저 손에 걸리고 막 뽑네요 막 어떻게? 뭐야? 하셨어. 누방구야. 아 더러워. 소감 한 번씩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먼저 제가 공시생일 때는 이렇게 공무원들 나오는 유튜브 찾아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곳에 합격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했었는데 나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크린도 식구들 너무
다 사랑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긴 하나 싶을 정도로 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서. 네. 그 정도야 여기? 상 받았어?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서 느끼고요. 저희 심리학 전담단 팀원 부서 모든 분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이번에 이 영상을 제가 기획하고 이제 참여해서 이번에 이렇게 찍게 됐는데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또 얘기 잘 된 것 같아서 기쁘고 영상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이라 민원인 분들에게도 같은 팀원분들이나 이제 부서원 분들에게도 이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이제 공무원으로서 적응하는 그렇게 할 테니까 이제 많이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감사합니다. 나는 새삥 모든 게 다 새삥.